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형외과 피부과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에게 간단하게 병원 소개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예, 저희 병원은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고, 예, 10년 이상에 된 예, 그런 병원이고요. 지금 소개할 내용은 종아리 퇴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종아리에는 뭐 여러 가지 예,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근육이 너무 많아서 두꺼워진다거나 지방이 많다거나 이게 혼합된 뭐 종아리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여하튼 여자들의 로망이 날씬한 종아리를 만드는 거는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예, 날씬한 종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술법이 있는데, 초창기 때는 근육을 절개해서, 예, 잘라서, 그렇게 해서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돼서, 보톡스, 예,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갖고, 뭐, 나름대로 날씬한 종아리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뭐, 근육을 절개를 한다거나, 주사를 맞는다거나 하지 않고, 간단하게, 예, 마이크로 종아리 퇴출술이라고 해가지고, 굵은 종아리를 날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 개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수술을, 예, 근육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여름 날씬한 종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겨울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상담만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잘 찾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네, 저 안정우 실장님을 찾아주시면은 저렴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세 페이지인데 배송 정보 안내라는 상세 페이지인데요. 뒤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예, 본 이미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배경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식을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레이어를 추가하고 제가 녹색을 채워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사각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드래그를 적당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드래그에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네, 녹색으로 똑같은 색을 채워 넣어 주시고, 에디트, 필로, 네,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 넣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채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원본을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뾰족하게 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얘네들은 원이잖아요, 그죠? 원, 큰 원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원형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큰 원을 하나 예, 그려놨어요. 큰 원을 하나 그려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적당하게 배치를 시켜볼까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를 비슷한 형태로 한번 가져나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네요. 그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원을 갖다가 흰색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네, 흰색으로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에디트 필로, 네, 필로 얘네들을 일단은 이렇게 채워 넣어 줄게요. 이렇게 채워 넣어 주시고요. 컨트롤 D 선택 해제 시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얘네들을 제가 블러를 한번 줄게요.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좀 줄까요? 가우시안 블러는 주변을 뿌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 뿌옇게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예,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주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쪽은 조금 넓고
예, 이쪽은 조금 흐린, 예,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다시 셀렉트를 시켜줘야 되겠죠? 다시 셀렉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원툴로 넓게 제가 예, 셀렉트를 했어요. 셀렉트를 하시고 이렇게 예,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기존의 원보다 좀 작네요.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크게 원을 예, 그려줬어요. 큰 원을 예, 큰 원을 갖다가 예, 근데 이번에 또 너무 크네요. 예, 적당하게 만들어줘야겠죠. 적당하게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안쪽을 갖다가 딜리트 눌러서 잘라 버리세요. 네. 잘라 버리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얘를 갖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 놓아 주시면 되겠어요. 얘를 갖다가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끝이 뾰족하죠? 근데 너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얘네들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예, 원하는 위치대로 이렇게 맞춰갔고요. 예, 이렇게 예, 돌려주시고 엔터 눌러서 활성화시켜 주시고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오파시티 투명도를 살짝 주어서 예, 은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기존에 만든 거를 Al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해서 Ctrl T 트랜스폼으로 네, 일단은 이렇게 돌려봤어요. 엔터 눌러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블러를 한번 줘볼게요.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적당하게 조금만 주시고 그 다음에 원툴로 원을 갖다가 예, 크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원을 갖다가 필요한 만큼을 갖다가 예, 잘라내도록 할게요. 얘는 넓게 되어 있으니까 넓게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을 유추해내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 메뉴 들어가서 인버스 반전시켜서 반대되는 부분을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다시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 반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은 틀어주세요. 약간은 예, 틀어서 안쪽을 딜리트 눌러서 가는 이런 라인을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얘를 갖다가 위치를 갖다가 예, 이런 식으로 예,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엔터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보시면은 네, 밑에 거 보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네, 이렇게 그쪽 라인에다가 네, 이렇게 예, 맞춰놨네요. 엔터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예, 얘를 갖다가 복사를 해갖고 반대편에 놓아준 건데요. 레이어가 나눠져 있죠. 이 레이어를 Shift 키를 눌러서 합쳐주도록 할게요. 얘를 머지 레이어로 하나로 합쳐줍니다. 이렇게 합쳐주시고 Ctrl J 레이어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돌려줄까요? 에디트에서 네, 트랜스폼 들어가시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플립 호리젠탈 좌우를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얘를 갖다가 반대편에다가 한번 놓아줄게요. 반대편에 놓아주는데 예, 이렇게 예, 위아래로 또 뒤집혔죠? 그래서 위아래로 뒤집힐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예, 플립 버티컬. 호리젠탈은 좌우를 뒤집는 게 되겠고요. 플립 버티컬은 상하를 뒤집는 기능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으로 예, 각도를 갖다가 잘 잡아주셔야 되겠죠. 얘네들 각도를 예,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이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쁘게 잘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큰 이미지 크게 돌아갔어요. 크게 들어갔는데 큰 부분 한번 해볼게요. 큰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레이어를 추가할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큰 원을 갖다가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그리고 원을 갖다가 크게 큰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큰 원을 하나 그렸는데 얘를 갖다가 일단은 흰색을 한번 채워 넣어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는 만들었죠. 흰색으로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 해제하고 블러를 주셔야 돼요. 선택 해제하지 않고 블러를 주시게 되면은 안쪽으로 블러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D 선택 해제하고 필터 들어가서 갖고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주도록 하죠. 가우시안 블러를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크게 이렇게 많이 적용을 시켜봤어요. 한 20 정도 적용을 시키고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을 갖다가 크게 위에서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큰 원을 하나 그려줬어요. 이 원을 움직여서 움직여서 이렇게 한쪽은 좀 넓게 한쪽은 넓게 들어가 있고 한쪽은 조금 좁게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딜리트 잘라버렸어요. 자르게 되면은 얘네들은 끝에 부분 끝에 부분은 뾰족하면서 앞부분은 조금 넓게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전체적인 흰색이 잘 안 보이죠. 그러면은 녹색 부분을 제가 전체를 갖다가 채워 주도록 할게요. 녹색을 선택하고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녹색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우니까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도 조금은 너무 진하죠. 그래서 오파시티 조금만 주시면은 좋을 듯 싶네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원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본에다가 맞춰서 넣어주시면 될 텐데 일단은 얘네들이 거꾸로 돼 있네요. 그럼 제가 뒤집을게요.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플립 호리젠탈을 이용해서 좌우를 이렇게 뒤집고요. 이렇게. 근데 약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약간은 위에다가 이렇게 슬쩍 올려주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금씩 맞춰서 올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돋보기로 100%로 보도록 할게요. 100%로 보고 지금 막 선이 겹쳐 갖고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이시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얘가 조금은 위로 올라가 줘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조금은 이렇게 위로 밑으로 들어가던가 위로 들어가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들은 일단은 눈을 가리고 얘네만 먼저 보도록 할까요? 얘네는 밑으로 들어갔네요. 보니까 밑으로 들어간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밑으로니까 트랜스폼으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구성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아이고 얘가 아니래요. 얘가 아니라 얘네요. 얘도 밑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밑으로 이렇게 살짝
예, 들어가 주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나요? 원본 한번 볼까요? 원본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회원분들 제 강의 잘 듣고 계시죠? 네, 제 강의가 뭐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카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나가고 있는데요. 다 나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만 나가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제약이 좀 있어요. 근데 다음은 풀 버전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다가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500개의 포토샵 동영상 강의가 있고요. 500개의 포토샵 단일 과목으로 올라간 데는 아마 없을 듯 싶어요. 보통 다른 동영상 사이트도 한 20개, 30개 올려놓고 2만원, 3만원 받잖아요. 저는 500개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쇼핑몰 창업 과정, 쇼핑몰 상세 페이지, 블로그 디자인하는 거, 포토샵 기초, 중급, 고급, 네이트에 관련된 실무 강좌들, 배경 제작하는 것들, SBS, MBC에 관련된 그런 디자인들, 그냥 포토샵 기능 사전 기초 중에서도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 포토샵 2급, 3급, 그런 어떤 포토샵의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문자 디자인, 그리고 질문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동영상으로 바로바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기타 강좌들도 조금씩 올리긴 해요. 그 다음에 디자인 이미지 공유. 네,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이미지들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뭐 쇼핑카라든가 이런 이미지들, 디자인에 필요한 모델들, 이런 것들을 한 많이 올리고 있어요. 600개 정도 올렸나? 예, 얘네들도 이미지들도 공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미지들도 많이 업로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동영상도 한 500개 올라가 있고, 디자인 이미지도 한 60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예,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